마반야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백종 49일 기도 입제법회입니다. 백종 49일 기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종 49일 기도는 백종의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올린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목련 존자께서 신통력을 얻으신 이후에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계셨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탕한 생활, 많은 남자들을 끌어서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취하고 또 향락을 즐기고 그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어머니께서 아귀 세상에 가 계신 거예요. 아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귀 세상은 대체로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들이 가게 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식욕, 색욕 이런 욕심을 많이 부렸던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아귀 세상입니다. 아귀 세상의 특징은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귀들은 입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작은데 배는 남산만하대요. 그러면은 배가 크기 때문에 엄청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항상 공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음식물을 먹는 족족 목구멍에 걸려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게 돼요. 또 어떤 아귀 세상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먹으려고 하면 손을 대거나 뭔가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걸 대게 되면 그 음식물이 바로 불에 타버립니다. 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련존자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음식물을 공양을 올렸습니다. 음식물을 공양을 올렸더니 어머니는 너무나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손을 대서 음식을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음식물이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족족 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니까 더욱 배가 고프게 되겠죠?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보고 목련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부처님께 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부처님이시여, 제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정말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너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다. 오직 대중스님들의 원력으로 너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우한거, 인도는 우한거라고 했습니다. 왜 우한거라고 했냐면 우기에 안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날짜는 하한거 날짜는 같습니다만 그때가 인도로 이야기하면 우기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철입니다. 그때 안거를 했어요. 우한거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음력으로 7월 보름날이었어요. 7월 보름날이면 스님들이 다 모여서 자자를 했어요. 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안거 기간 동안 스스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반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제대로 정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날이 바로 자자일이에요. 그 자자 행사는 모든 스님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너희 어머니를 구제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그때부터 정성껏 공양물을 준비해서 7월 15일, 7월 보름 자자일에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인연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초소에 있었던 그 아귀 세상, 거기에 있었던 모든 대중들이 다시 선초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제를 받았대요.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들은 7월 보름날이면 조상들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풍습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만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늘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우리 영가님들께서는 49일을 머물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49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백중 49일 기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9일 이 기도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9일간의 기도,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가 과연 조상님들만의 기도인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의 실체는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천상은 많이 이야기하죠. 뭐 천상세계에 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복이 많으셔서 우리 법우님들의 조상들도 대체로 극락세계, 천상세계로 많이 가셨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곁에 와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든 인연 따라 가게 되잖아요. 인연 따라 가게 돼요. 아예 생면부지에 인연 없는 곳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인연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족, 친구, 친척으로 다시 왔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지금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인연 있는 곳으로 가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전혀 모릅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아들로 불러야 될지 어머니로 불러야 될지 이게 헷갈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일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을 못해야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 가까이 우리 조상들은 와 계신다.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천도 기도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조상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조상 천도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문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회보가 내용이 많아서 글씨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에 두 번째 단락 굵은 글씨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생전에 선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목숨이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거룩한 공덕의 7분의 1을 망인이 얻으며 나머지 6의 공덕은 산 사람의 자지가 됩니다. 바로 지장부살 본원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공덕이 모두 합쳐서 7이라고 한다면 7분의 1은 망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가요. 7분의 6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바로 나 자신을 비롯한 살아있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조상천도 기도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천도 기도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절에서 하는 천도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도제도 가짓수도 많아졌고 생각해보면 우리 새해가 시작될 때로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여러 번이에요. 우리 새해 첫날 시식을 합니까? 새해 첫날 하게 되면 새해 첫날에다가 두 번째 설날 합동 차례가 있고 또 정월 합동 천도제를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입제와 마지막에는 시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추석 합동 차례가 있고 백중49일 기도가 있고 또 매월 지장제일이 있잖아요. 지장제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5번 이상 합동천도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합동천도제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단지 조상 영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 그건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조상 영가들을 위한 것이에요. 조상 영가들을 위한 것. 이것도 다 이해를 하셨어요. 조상 영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가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아까 목련존자가 공양을 올려서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계신 분들까지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은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서 지금 현재 우리도 혼자서 살지 않고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죄를 올리고 있듯이 영가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천도제를 하게 되면 설사 우리 조상 영가들 이름만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영가들까지 덤으로 함께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효과까지 있어요. 우리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고 중생 구제에 힘쓰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보살님께서 그런 원력을 세우셨을 텐데 우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영가들, 내 조상 영가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은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이런 정도의 마음은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요. 바로 세 번째로 우리 조상 영가들과 인연 있는 유주무주 고혼 영가님들도 구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합동천도제는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여럿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배가 돼요.
집에서 한 식구들, 옛날에는 집에서 제를 지낸다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작은 행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은 그 제사 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또는 모시고 와서 같이 공양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전의 제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냈지만 거의 합동천도제 형식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가족들도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응? 그런데 이렇게 절에서 모여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마음으로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이들의 버부 형제들의 조상들까지 천도되기를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수승한 일입니까? 그래서 합동천도제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공동체의 의식이다.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의식, 공동체를 확립해 나가는 의식이다. 뭐 우리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습니까? 각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절에 와서 이렇게 합동천도제를 하면서 내 조상뿐만 아니라 많은 유주, 무주, 고원들, 이웃의 조상들까지 함께 천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린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확립해 나가는 대단히 수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합동 천도기도를 49일 동안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특히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한번은 원력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49일 동안은 한번 조상 천도, 내 조상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아 물론 우리 불광이 평화롭기를,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가 평화롭기를,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천수경을 한번 읽든지, 다란이를 한번 읽든지, 아니면 반야심경을 읽든지, 108배를 하든지, 이런 한 가지 정도의 원력을 세워서 49일 동안 기도한다면 저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모인다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확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이 시간에 원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선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시 중에서 우리 조상 천도와 관계된 선시, 청어휴정 우리 서산대사께서 지은 시입니다. 백년선사, 백년이라는 법명을 가진 선사님께 드리는 시였어요.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방 종토 염부라는 법을 통해서 틀림없이 생사를 뛰어넘나니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면 왕생은 손가락 튀기는 그 사이에 한 생각으로 연화를 밟나니 누가 팔천이라 말을 하는고 공 이루고 명 다하기 기다리면 대성인이 와서 그대를 영접하리라. 서방종토 염부라는 법을 통한다면 반드시 생사를 뛰어넘게 된답니다.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고 서산대사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면,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한다는 것은 염부할 때 입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입으로 염부를 하게 된다면
왕생은 손가락 튀기는 상이에요. 왕생이라는 것은 바로 극락왕생입니다. 여기서는 극락왕생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것.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손가락 튀기는 그 사이에 찰나에 일념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우리는 서방 정토로 툭 뛰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생각으로 연화를 밟습니다. 연화라는 것도 바로 극락 정토 서방 정토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팔천이라 말을 하는고. 어떤 경전에 보면 우리가 여덟 가지 삿된 기운을 물리치면 삿된 악을 행하지 않으면 팔천리를 건너 뛰어서 극락에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십악업, 열 가지 악업, 열 가지 악업의 그 악심, 열 가지 악업 아시죠? 천수경에 십악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천수경에는 대체로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면 십악참회의 부분이 있어요. 그 열 가지 악심을 품지 않는다면 역시 10만리를 또 건너뛴대요. 10만리 8천리를 건너뛴다고 했는데 서산대사께서는 그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마음과 입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오직 일념으로 바르게 수행한다면 왕생하는 것은 순간이다.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불광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 이걸 우리들이 확고하게 가지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화합할 것이고 이보다 지금도 뭐 나쁜 날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좋은 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읊었던 그 구호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